안녕하세요, 드렁제입니다. 혼자서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책을 보면서 독학으로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림을 독학으로 그려서 원하는 만큼의 실력을 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끈기와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림을 독학하면서 잘 안 풀리거나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실력이 늘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 같이 조력자가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언을 해주고 알려주는 선생님이 없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실망하고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다섯 가지를 알고 적절히 활용한다면 그림 독학으로 실력을 쌓고 성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꼭 독학이 아니어도 학원에서 배우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느껴서 집에서 따로 그림을 연습하는 분들도 알아두고 실천하면 실력이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좋아지는 방법입니다. 무빙의 고윤정님을 그리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별한 소재를 찾아서 그리지 않기입니다. 뭔가 특별한 것, 예쁜 것을 찾아서 그리려고 합니다. 소재가 좋아야 그림이 좋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먹다 남은 사과보다는 5구짜리 예쁜 사과를 그리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만 초보자나 독학의 경우 좋은 소재를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예쁜 소재를 찾거나 그리기 쉬운 것을 찾는다거나 그려보고 싶은 소재를 찾는 것은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하게 되고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 그다지 원하는 소재를 찾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소재 하나 찾는다고 심할 땐 며칠씩 흘려버리기도 합니다. 어쩌다 마음에 드는 소재를 찾았다 해도 질리고 지쳐서 열정이 식어버려 정작 그림은 그리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무엇을 그릴지 고민하는 시간에 그림 한 장이라도 더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냥 주변에 보이는 사물을 고민 없이 닥치는 대로 그리는 겁니다. 지금 마시고 있는 물이 들어있는 컵이라든지 보고 있는 TV와 밑에 선반, 방금 이 닦았던 칫솔, 항상 먹을 걸 쥐고 있는 내 손, 무좀이 심하고 냄새나는 당신 발. 주변 사물을 닥치는 대로 그려나가다 보면 사소한 소재로도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좋은 소재를 찾는 감각도 높아져서 소재를 찾는 시간도 줄어들고 그림 실력도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그리는 습관 들이기입니다. 그림 그리는 습관을 몸에 배이게 해서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그림을 그리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무조건 매일 그립니다. 시간을 길게 잡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30분 이상이면 됩니다. 뭐 딱 30분만 그려도 됩니다. 완성작을 그리기 어려우면 크로키를 해도 됩니다. 하루 30분도 못하겠으면 그냥 뗄치아뿐. 인물의 경우 전체를 그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면 눈, 코, 입 부분 묘사를 해도 됩니다.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그림 한 점을 매일 조금씩 그려도 됩니다. 무조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연필을 잡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먹고 자고 똥 싸듯이 일상적으로 그리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림 그리는 활동이 자연스러워지고 백지를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서 그림을 쉽고 재미있게 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 그리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내서 그리는 겁니다. 세 번째, 멘토나 길잡이가 되는 유튜버나 작가를 너무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림을 많이 보는 것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림을 시작한 초기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너무 다양한 스타일의 그림을 보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기법과 스타일을 많이 찾아보면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들어와서 혼란스럽고 좋아 보이는 것마다 한두 번씩 따라하다 보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두 명의 멘토만 정해서 스타일의 변화나 혼란 없이 꾸준하게 기본기에 충실해서 따라하면서 연습하는 겁니다. 그렇게 6개월에서 1년 정도 실력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실력을 쌓고 나면 다른 좋은 기법을 차용해와도 혼란스럽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림을 알려주는 유튜버는 정말 많습니다. 모든 잘하는 사람들의 장점을 다 섭렵하려고 하면 오히려 시간 낭비입니다. 뷔페 가면 먹을 것 많아도 딱히 기억에 남는 음식이 별로 없죠. 한 가지만 잘하는 집에 가서 맛있게 먹고 배 두드리고 나오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알기 쉽게 그림에 관한 모든 것을 숨김없이 알려주는 유튜버를 찾아서 연습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뛰어난 유튜버를 추천하자면 드로잉제이 아니겠습니까? 꼭 제 채널이 아니더라도 좋은 유튜버들이 많으니까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간을 정해두고 그리기입니다. 거리를 그리거나 자연 풍경을 직접 보면서 그려보고 싶을 때는 재료를 바리바리 싸들고 그곳에 가서 그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가급적이면 그리는 공간, 위치를 정해두고 그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에 얘기한 거리나 풍경 같은 소재도 사실 꼭 안 나가도 됩니다. 그냥 폰으로 사진 찍어와서 정해진 공간에서 그리면 됩니다. 생각으로는 연필과 드로잉북을 들고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지하철에서 그리고 잠깐 벤치에 앉아서도 그리면 폼도 나고 소파나 침대에 누워서 그리면
편하게 수시로 그릴 수 있어서 정말 많이 그리게 될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지하철이나 벤치 같은 일상생활 드로잉은 나가기 귀찮아서 준비만 하다가 치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덜 그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멋있어 보이지만 소파나 침대에서 그림을 그리면 게을러지고 연필가루만 졸라 날립니다. 공부할 때 침대에 누워서 하면 편해서 공부 좀 하다가 자빠져 자기만 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밥은 식탁에서 먹고 똥은 화장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장소와 공간을 딱 정해두고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는 소재를 그 공간으로 가지고 와서 그리는 겁니다. 공부는 도서관에서 하면 잘 되듯이 그림도 깔끔하게 정돈된 환경에서 그림 도구를 쓰기 편하게 정해진 위치에 배치하고 바른 자세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더 많이 잘 그릴 수 있습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틈틈이 그리는 독학일수록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늘 정돈된 깔끔한 환경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록하면서 그리기입니다. 기록을 하는 것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림 독학에도 기록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느낀 점을 기록합니다. 오늘은 어떤 걸 그렸고 어떤 방법으로 그렸다고 기록합니다. 고쳐야 될 점, 틀리거나 어색해서 수정해야 할 부분, 다음엔 어떻게 그려야 하겠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겁니다. 고수에게 평가를 받을 기회가 있어서 조언을 받았을 때도 평가받은 내용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먹고 거창하게 복잡하게 기록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메모 형식으로 간단하게 적으면 됩니다. 그림을 함께 그려서 기록하면 더 좋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기록할 때도 구체적으로 그리지 않고 간단하게 낙서 형식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림마다 매번 기록하면서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는 작품 하나하나를 복기하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서 실력 향상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슬럼프가 왔거나 독학을 포기하고 싶을 때 예전에 기록한 것을 꺼내보면 슬럼프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번외로 여러분은 그림을 그리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딱 그때 배가 좀 출출하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늘 그렇습니다. 그럴 때 간단하게 뭐 좀 먹고 그릴까 아니면 일단 그리려고 마음먹었으니까 그림 먼저 그리고 먹을지 고민될 때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저는 그럴 때 무조건 그리고 나서 먹습니다. 그림 그리고 난 다음에 맛있는 거 먹으면 노력을 보상받는 기분이 들어서 뿌듯합니다. 출출하다고 뭐 좀 먹고 그리면 잠 오고 노곤해서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많이 먹었을 때는 먹은 거 소화시킨다고 쉬다가 시간 다 보낼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배고플 때 그리는 것이 집중도 잘 되고 좋습니다. 물론 회나 곱창 같은 거 먹자고 하면 그림 이거 먹고 다 때려치우고 먹기부터 여러분도 되도록이면 출출한 상태에서 그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무빙의 고윤정님을 그리면서 그림 독학 성공 비결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